시간이 되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서는요,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스퀘어의 빈 페이지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아래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탭, 인포 탭, 스크립트 탭, 데이터 콜렉션 탭, 서브미션 탭, 소스 탭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인포 탭을 제외하고는 용도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 디자인 탭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실제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들을 위치시켜 줌으로써 화면을 그려주고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이 인포탭은 잠깐 건너뛰고요. 스크립트 탭에서는 이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를 직접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부분이죠. 이벤트나 다른 기타 펑션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을 작성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 콜렉션 탭은요, 이 데이터 객체를 관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브미션 탭을 통해서 통신 객체를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다 나타나는 게 소스 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XML 파일로 보여지게 되겠죠. 이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인포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눌러봤을 때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아이디, 작성자, 프로그램명, 작성일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죠. 즉 주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페이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쭉 해줄 수 있고 히스토리 내역을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웹스퀘어 스튜디오에서 뭐 메타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메타 거의 주석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메타라는 부분은 거의 설명 쓰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보면은 난데없이 팔레트 등록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팔레트 등록은 뭡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원래 웹스퀘어에서는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죠. 일일이 컴포넌트 하나하나당 CSS 다 만든 상태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가면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어떤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복사해서 쓸수 있는 이런 스니핏의 기능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예요? 스크립트까지 다 넣어서 아예 페이지 자체를 컴포넌트화 시키자. 그렇게 만들었던 게 UCM 폴더 밑에 UDC 폴더 밑에 UDC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SP4에서는요, 페이지를 만들어줄 때 아예, UDC 페이지는 따로 관리되고, 그리고 웹스퀘어 페이지도 따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아예 구성이 틀렸어요. 웹 컨텐츠에서 new 해가지고,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UDC는 UDC, 웹스퀘어 페이지는 웹스퀘어 페이지 두개 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SP5부터는, 모든 페이지를 이와 같이 컴포넌트화 시켜보자 라는 의미에서요. 요 페이지 자체가 요 인포에 보면은 팔레트 등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라고 만약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UDC처럼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요 파일 업로드, 파일 멀티 업로드 파일 있죠? 얘 보시게 되면 요 팔레트가 등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페이지에서 다 컴포넌트처럼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쓰자라고 만드는 개념이 바로 이 팔레트 등록의 이 페이지 컴포넌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스퀘어의 페이지를 앞으로 만드실 때는 요거밖에 안 떠요. 왜? 이 페이지가 단독적으로도 쓸수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서 또 불러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를 페이지 컴포넌트화 시켜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쓰게 되면 이 팔레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얘를 미등록으로 하면은 UDC처럼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설명만 쓰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등록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다른 페이지 내에서도 쓸 수가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때 되면은 그때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써주는 거고, 컴포넌트의 어떤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요. 그리고 우리 컴포넌트들은 속성, 이벤트, API 세 가지로 제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당 페이지에 맞는 걸로, 요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사용할 속성들, 컴포넌트화 시켰으니까 개별 속성을 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API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작성을 하고 설명을 써놓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탭 부분에서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쭉. 자, 그리고 이벤트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벤트들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 지금 파일 업로드, 파일 멀티 업로드라는 이 부분을 가져다 쓸 때는 요 속성 API 이벤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따로 작성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스퀘어 페이지가 이제는요 틀려요. 옛날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포라는 부분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쓸지 안 쓸지는 잘 몰라요.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UDC처럼 다른 화면에서도 컴포넌트화 시켜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팔레트 등록을 반드시 등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뭐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페이지를 컴포넌트화 시킬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UDC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용칭을 용어 자체를 페이지 컴포넌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꾸 뭐 바뀌어서 좀 혼란스럽긴 하겠는데,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페이지를 다른 화면에서, 어떤 화면에서도 다 불러다 쓸수 있게끔 확장성을 열어놓은 거죠. 사용을 하던 안 하던 그거는 어떤 개발자의 판단인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페이지 컴포넌트화 시키는 페이지들은 아무래도 일반 화면 개발자보다는 공통 개발자가 좀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UDC를 생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들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 그 부분은요, 헬프 메뉴를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세요. 웹스퀘어 도움말에 보면요, 우리 개발 가이드를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심화 가이드를 한번 볼게요. 심화 가이드는 좀 이따 볼게요. UDC는 여기 있네요. 개발 프로세스의 UDC 생성. 이쪽 부분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UDC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자세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있고요. 이쪽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심화 가이드 부분은 오후에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후 쪽에 볼 거고, 지금은요, 여기 개발 가이드에서 개발 프로젝트의 UDC 생성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페이지 컴포넌트화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각종 동영상들도 링크 걸어서 연결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추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이제 개발하려고 할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웹스퀘어 페이지는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항상 뭐가 생겨나냐면요. 빈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뭐 이번에는 뭐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빈 페이지만 만들겠습니다. 좀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빈 페이지만 딱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게 되면 아무 컴포넌트도 없이 일부러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스크립트 탭을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는 부분은 온페이지 로드 하나뿐이에요. 요 부분에서 지금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요, 제가 만약에 입력을 할때 인풋 박스를 하나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인풋 박스에 대해서 뭐 ID를 제가 IPT 1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얘를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인풋 박스가 이렇게 그려진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인풋 박스를 하나 그려봤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값을 주려고 하는데요. 기본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값을 줄 때, 이 온페이지 로드에서 IPT 원점하고 set value 해줬어요. 그리고 값을 뭐 단순하게 1234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건뭐 기본 교육 때 했으니까 너무 쉽죠. 하게 되면은 1234라는 값이 잘 맺어지게 되는데,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무래도 쓰시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init 함수를 하나 따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을 홈페이지 로드에다 놓는 게 아니라 init 함수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실행이 될까요? 안 들어가죠, 당연히. 왜요? init 함수를 실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별다른 에러는 없습니다. 에러는 안 나오는데 요게 값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만들어 놓은 요 init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선언만 해놨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요렇게 했어요. init이라고. 요렇게 init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보시면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다. 왜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이유는요. 여기 오류가 났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은 뭘 읽어드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뭔가를 못 읽어드렸어요. 왜못 읽어드렸냐 하면요. 이 페이지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웹스퀘어의 페이지는요, 처음에 실행을 할때 어디부터 읽어드리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요 인풋 박스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 적용된 속성들을 쭉 읽어드리고, 다음 스크립트 탭에서 이 부분을 실행해서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웹스퀘어 페이지는 어디부터 동작을 하냐면요. 요 스크립트 부분부터 동작을 해요. 여기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린 다음에 화면으로 가서 화면 그리고 속성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행하는 게 홈페이지 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최초 순서가 여기부터 읽어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init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 부분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읽어드리는데 화면을 아직 안 그린 상태잖아요. 화면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못 찾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이런 코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요, 이쪽에서 여기다가 그냥 뒀다. 그러면은 이때는 실행되죠. 왜냐하면 순서가 여기부터 함수를 읽어들어요. 읽어들어서 생성했죠. 한 다음에 화면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로드를 그때 다음에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린 다음에 값을 넣어주니까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 스크립트 부분부터 먼저 읽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init 함수를 실행하는 요런 코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초 실행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함수로 따로 빼는 건 상관없는데 항상 홈페이지 로드에서 실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소스 탭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설정이 있냐면은 요 부분에 lazy false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초에 lazy false가 되어 있으면, lazy가 false면,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어들여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줘요. 싹 만들어 놓고 화면으로 가요. 화면으로 가가지고 그림 그리고 속성을 적용해요. 맨 마지막에 홈페이지 로드가 수행된다.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전에는요, 컴포넌트 먼저 그리고 속성 준 다음에 스크립트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컴포넌트마다 직접 개별적으로 속성을 정의하는 것 중에 포매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요 포매터는 사용자가 직접 개발자가 함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자, 개발자가 여기다가 함수명 쓰고 스크립트에다 지정을 했어요. 자, scwin. 포맷이라고 그냥 대충 해볼게요. 자, 이 포맷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인풋박스에 뭐 디스플레이 포맷터에다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화면을 먼저 읽어드리게 되잖아요. 컴포넌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속성을 딱 읽어드리는데 이 scwin. 포맷이 아직 뭔지 몰라요, 얘는. 여기부터 읽게 되면, 화면부터 읽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최초 로드할 때는 적용을 못 하겠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탭에 있는 요 스크립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한 거예요.
여기를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화면 그린 다음에 속성 줄 때, 이와 같이 정의된 부분에 어떤 펑션이나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는 거고, 마지막에 수행하는 건 온페이지 로드에서 그럼 스크립트도 다 생성하고, 화면도 다 그린 다음에 최초 수행할 로직을 여기에서 작성하게끔 이와 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닛 함수 같은 거 만들 때요. 실행 위치는 온페이지 로드예요. 뭐 간단하면 굳이 함수 만들지 말고 온페이지 로드에서 직접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코딩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페이지 뜰 때, 최초 수행시켰는데 뭐가 왜 에러가 나지? 자기도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이 이닛 함수를 실행하는 위치가 반드시 온페이지 로드라는 것만 알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다 로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되는 게 온페이지 로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온페이지 로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모든 페이지마다 전역적으로 다 같이 실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온페이지 로드가 시작되기 전에 다 똑같이 실행을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온페이지 로드가 끝난 다음에 다 똑같이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 함수들이 있을 때 공통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 그 부분은요. 첫 시간에 언급해드린 client.config.xml을 한번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됩니다. 열었을 때 JS 부분을 가볼게요. 이 JS 부분을 보면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페이지 로드를 수행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게 뭐다? 이닛 스크립트예요. 이 부분. 다 똑같은데 온페이지 로드를 수행하기 직전에 탄다? 이닛 스크립트. 그리고 온페이지 로드가 끝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처리한다?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할 함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페이지가 온페이지 로드를 시작하기 전에 개별적,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 온페이지 로드가 끝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로직들이 있다면 이 config.xml을 통해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도움이 돼요. 물론 말씀드린 이 이닛 스크립트나 포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제어 부분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겠지만 이거는 공통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컨피그 파일은 일반 단위 화면 개발자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통로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프로젝트가 원활히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통 개발을 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웹스퀘어의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수행되고 이러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하나 더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개별 화면으로 이처럼 하나씩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개발하다 보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메인 페이지가 있고 서브 페이지를 통해서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의 상호관계를 많이 관리를 합니다. 이건 일반 개발자, 공통 개발자 관계없이 다 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간의 제어에 대해서 제가 일반 개발자 교육 때는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고급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웹스퀘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웹페이지를 딱세 개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상위 메인 페이지와 중간 페이지와 마지막 최하단 페이지 세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UI 폴더 밑으로 만들게요. 따라해 보실 분들은요, 요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UI 폴더 밑으로 만드세요. 웹루트 밑에다가 만들었다가는 호출이 안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오후에 설명할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걸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안을 걸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분들은 UI 폴더 밑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기 쉽게 메인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중간 페이지는 서브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중간 페이지를 미들로 할게요. 중간이니까 미들로 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서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메인에서 미드를 포함하고, 미들에서 서브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구성은요, 아주 단순하게 할 거예요. 인풋 박스를 하나씩만 넣을 거예요. 자, 서브 페이지에 인풋 박스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얘가 포함될 애니까, 요 미들 페이지로 들어갈 녀석이니까 표시만 좀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이용해서 기종객체 앞에다 놓고, 서브, 요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요 녀석을요, 좀, 크기는 다 지워버리고, 태그 네임을 H2 정도로 해놓고, 자, 그리고 요거 뭐 색깔이나 좀 바꿔볼게요. 저는 뭐 색깔을, 서브는 요 색깔로 하고, 자, 인풋 박스 하나 만들었죠. 요 만든 녀석에 대해서 ID는 IPT1로 할 거예요. 요렇게 만들고, 요 같은 구성을요, 미드라고 메인하고 똑같이 다 해줄 거예요. 복사를 해서 미들에도 넣는데 요거 아이디는 미들이라고 해야겠죠? 미들로 바꾸고 구분하기 쉽게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약간 파란색 비슷하게 한번 바꿔보고. 자, 메인에서도 색깔만 바꾸겠습니다. 색깔, 무슨 색깔로 할까요? 밤색 비슷한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긴 메인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만들고, 각각의 페이지에 있는 인풋 박스의 아이디는 모두 동일하게 IPT로 할 거예요. 이와 같이. IPT로 할 거고, 다만 미들 페이지에서는 서브 페이지를 포함을 해야 되죠. 포함을 해줄 때, 저희는 아이프레임은 이제 거의 떠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외부 솔루션을 연계할 때, 뭐, 차트나 에디터 같은 거 연계할 때, 그럴 때는 아이프레임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인 웹스퀘어 화면이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포트할 때 사용을 하는 건요, W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관계를 사용할 때는 요 W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W프레임의 위드스는 지우고, 높이는 300 너무 큰것 같아서 한 200, 150만 할게요. 자, 그리고 ID W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W1에서 서브를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SRC를 통해서 방금 전에 만든 요 미들, 아이고. 서브 페이지가 없네요. 잠시만요. 좀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서브 페이지를 엉뚱한 데다가 했네요. 요거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구나. 요 서브 페이지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서브 페이지를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미들 페이지를 포함을 하면 되겠죠? 포함하는데, 제가 미들 페이지에서는 W 프레임을 이용을 했죠? 이 부분을. 근데 메인 페이지는 조금 다르게 탭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W 프레임 말고 탭을 이용을 할 때는 탭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탭 컨트롤, 이 컴포넌트를 넣어줬습니다. 자, 크기는, 위드스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헤이트는 한 200픽셀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을까요? 제가 요 W 프레임의 크기를 그럼 좀 줄이겠습니다. 한 100픽셀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 넣는데, 요 탭에 대한 아이디를 T1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바꾸고, 그리고 탭은 여러 개 놓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놓죠. 첫 번째 탭은 1번이라고 하고, 자, 우클릭해서 탭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얘는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각각의 컨텐츠는요, 아까 전에 만든 UI 폴더에 있는 미드를 똑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같은 구성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 메인 페이지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실행을 하게 되면 얘도 아이디가 IPT1이에요. 그리고 미들 페이지에 있는 녀석도 아이디가 IPT1이에요.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아이디죠. 근데 얘네들이 실행을 시켜보면요. 중복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보게 되면 얘도 IPT1이고, 서브가 지금 제대로 포함이 안 됐네요. 다시금 서브 부분이 지금 가끔씩요, 이 WPAC을 만들다가 이쪽에서 지금 잘안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만들어 주려면요, 이 프로젝트라는 부분에 보면은 리빌드 해주는 게 있어요. 얘 부분이 이제 JS를, 요 WPAC JS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한번더 눌러주고, 다시금 볼게요. 이제 들어왔죠? 서브 부분이. 가끔 저런 부분에서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프로젝트에서 이 리빌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요 JS가 다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WPAC에 JS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서브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아이디를 다 똑같이 제가 IPT1으로 했는데 중복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요, 아이디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들을 보게 되면은 얘는 MF 언더바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두 번째, 미들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제 탭 안에, 컨텐츠 안에, 바디 밑에 IPT1으로. 아이디가 변경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서브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더 길어졌어요, 아이디가. 컨텐츠 2 밑에, 바디 밑에, W1이라는 W 프레임원 밑에, W 프레임 밑에, IPT1으로. 이와 같이 아이디 자체를 자동으로 저희가 바꿔줍니다. 렌더링 자체를 아예 바꿔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동일한 아이디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저희 더블 프레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누수를 막고 최대한 그리고 같은 페이지 내에 컴포넌트가 중복되지 않게끔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전혀 중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요. 각각의 호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내가 만약에 서브 페이지에서 내 값도 찾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값도 찾고, 최상위에 있는 값도 찾고, 그리고 메인의 입장에서는 내 값도 찾고, 하위 객체에 있는 값도 찾고, 그리고 최하단에 있는 객체에 있는 값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미들에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미들 옆에, 요 인풋 박스 옆에다가요, 버튼을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메인이라고 쓰고요. 자, 두 번째는 모양이 조금 안 이쁘니까 요 디자인 시스템의 버튼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요거 옆에다가. 요게 조금 더 낫네요. 자, 요 버튼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메인 거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할까요? 내 거니까 자기 자신이긴 한데 헷갈리지 않게 그냥 미들로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위치가. 마지막에는 서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메인을 눌렀을 때는 나보다 상위, 그리고 서브를 눌렀을 때는 나보다 하위, 그리고 미들을 눌렀을 때는 내가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요거 각각 찾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 값부터 합니다. 자, 아이디 얘는 이렇게 가죠. btn 1, 2, 3으로 갈게요. btn 1번, 2번, 3번으로 갈게요. 순서는 그냥 1번, 3번 요렇게. 자, 먼저 미들 2번 이벤트 눌러서 운클릭 갑니다. 여기서 내 값이에요. 내 값을 찾는데. 자, 내 값은요, 여기서 봤을 때 미들에 해당하는 값 찾으려고 봤더니 뭔가 이렇게 복잡해요. MF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뭐 컨텐츠 밑에, 바디 밑에 너무 길어요.
그럼 실제 렌더링된 아이디가 이 아이디니까 이 아이디를 써야 될까요? 물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써도 적용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웹스퀘어에서는 이렇게 코딩하라고 절대 가이드하지 않죠. 다 규칙을 가지고 코딩하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무리 앞에 MF가 붙건 뭐가 붙던지 간에요, 내 페이지 내에서, 이 미들 페이지 내에서 내 값은요, 내 아이디로 찾으면 돼요. 미들 페이지에서 이 IPT의 값은 내 아이디인 IPT1으로 그냥 찾아주면 돼요. 내 거에서 내거 찾을 때는 내 아이디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갯밸류를 해서 알럿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적용하고 나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 미들에서요. 여기서 내거값 주고 미들 누르니까 내 값들 찾잖아요. 두 번째 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내 값을 찾아오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값은요,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쓰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상위로 가거나 하위로 갔을 때죠. 자, 하위 먼저 한번 가볼까요? 하위로 가게 되면요, 나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내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페이지에서 내 거는 내 아이디로 쓰면 되는데, 나보다 하위는 뭐를 쓰냐? 자, 이 매개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위 페이지를 불러줄 때 W 프레임이란 걸 썼어요. 이 W 프레임의 아이디는 W1이죠. 이 아이디 기준으로 찾아보게 되면 W 프레임 내에서 하위 객체 자체를 반환해주는 API가 get window라는 게 있어요. 자, W 프레임은요, 페이지 하나밖에 못 보이니까 여기 파라미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W 프레임.get window 한 다음에 IPT1으로 찾게 되면은 W1 밑에 하위에 있는 IPT1에 대해서 접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코딩을 하면은 하위 페이지의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여기 미드를 2로 하고 서브를 3으로 해볼게요. 자, 미드를 누르니까 2가 나오고 서브를 누르니까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et window를 통해서 하위 객체에 접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도 얘는 A로 하고 얘는 B로 해볼까요? A 나오고 B가 잘 접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객체를 접근을 하실 때는 get window라는 API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반면에 이제 상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내 하위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실행했을 때 메인을 눌렀을 때이 상단의 값에 접근하고 싶어요. 나보다 위에 있어요. 나를 포함하는 페이지 중에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요, 저희 유틸성 API 중에 $p에 parent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p의 parent를 쓰면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하고 한번 값을 확인해 볼게요. 답. 아이고, 이걸 홈페이지 로드에다 놓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게 떴구나. 요 메인에다가도 이벤트를 넣어주고. 얘는 한 단계 위에요? 상위에요? 최상단. 상위 객체. 다음 여기는 하위 객체. 그리고 여기는 자기 자신.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다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을 A, 미드를 B, 서브를 C라고 할게요. 자, 메인 눌렀더니 A가 잘 나오죠. 미들 누르니까 B가 나오고 서브는 C가 잘 나오죠. 자, 2번 탭에서도 메인은 그냥 두고 미들을 D 잘 나오죠? 메인은 A가 그대로 있겠죠? 서브는 E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가져가는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하위 객체는 get window라는 객체를 통해서 그리고 상위 객체는 $p의 parent라는 부분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메인을 한번 가볼게요. 메인 옆에다가도요, 저는 버튼을 똑같이 3개 달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해서
아이고, 위치가 엄한 데 붙었는데, 얘네들을 요 인풋박스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 이벤트를 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메인에서 메인 눌렀을 때는 이때는 여기가 자기 자신이 되겠죠. 메인 눌렀을 땐 내값 찾아오면 돼요. 자, 내값 뭐라고 했죠, 아까? BTN1에서 내값은 자기 자신의 그냥 아이디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니까 요 값은 IPT1.getValu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나오죠. 요건 너무 쉽고요. 자, 이제 중간으로 내려가 볼게요. 메인에서. 중간. 여기로 왔는데, 얘는요, 지금 매개체가, 아까는 W 프레임이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죠? 연결되는 화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탭이에요. 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하위 객체로 내려갈 때 아이디를 이용해야 돼요. 이 탭이라는 거에 아이디. 그래서 스크립트로 딱 가는데, 자, 탭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get window가 있어요. 있는데 다른 점은 뭐예요? 이 W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인덱스로 구분합니다. 0부터 시작해요. 자, 이렇게 0 하면은 첫 번째 탭에 있는 값에 대해서 접근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고 만약에 ipt.1.getValue 이렇게 써주고 alert로 띄워볼게요. 자, 이와 같이 하시게 되면요. 이제 여기는 1, 2로 할게요. 자, 여기서 메인 하니까 1 나오고, 이제 지금 미드를 했는데 접근이 되죠. 2번 탭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려면 1번 탭만 되죠, 지금은. 왜요? 제가 인덱스를 무조건 0번으로 고정을 했잖아요. 얘를 만약에 1로 하면 두 번째 탭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탭 컨트롤은요, 선택된 탭 인덱스를 반환하는 getSelected tab index라는 API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윈도우 객체의 IPT1의 값을 반환해라 라고 하시면요. 1122, 여긴 33 해볼게요. 메인은 1. 지금 선택된 게두 번째 탭이죠. 두 번째 탭에 333, 첫 번째 탭에 22,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탭으로 하실 때는 이런 getSelected tab index 같은 API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들이죠. 마지막 서브로 한번 해볼게요. 서브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마 똑같아요. 2단계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탭 밑에 바로 IPT가 아니라 메인의 입장에서는 탭 밑에 W 프레임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럴 땐그 매개체를 또 써주면 돼요. 코딩이 좀 길어지는 거죠. 요 W1에 get window. 점.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get window가 두번 있는 거예요. 두 단계 미치니까. 세 단계 미치면 세 단계 get window가 세번 있겠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W1 밑에 또 다른 getIndo 밑에 그 밑에 있는 IPT1 이게 서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1, 2, 3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1, 내 거, 중간 2번, 서브 3번 나오죠. 2번에서는 BBB, CCC 해볼게요. 미드라면 B 나오죠. 서브하면 C가 나온다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개체는 getWindow라는 API를 이용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브 페이지로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버튼 3개 달아볼게요.
여기 뒤에다가 딱 달았어요. 각각 이벤트들 똑같이 만들게요. 자, 이제는요, 얘 입장에서는 서브 페이지예요. 자기 자신은 요 서브 눌렀을 때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죠. 여기 자기 자신. 내 값으로 그냥 불러주면 돼요. 얘는. 요게 자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상위로 올라간다. 쉽죠? 아까 했잖아요. 바로 하나만 올라가면 된다. 여기가 상이죠, 미들. 한 단계 올라간다, 달러피의 페어런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서브 내거333 나오죠. 미들 갔을 때2 나오죠. 자, 서브 내거 나오죠. 미들 갔을 때그 상이 하나 더 나오죠. 근데 최상위는 어떻게 가냐라는 거죠. 최상위는. 지금 하나 위에는 달라피의 페어런트인데 최상위는 어떻게 가느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두 단계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봐요. 그러니까 달라피의 페어런트를 한번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번 써주면 두 단계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다시 이제 서브에서 보는 거죠. 아이고. 332111로 할게요. 서브는 내 거, 미들은 하나 위에, 얘는 제일 위에, 111.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탭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최상위는 접근이 되잖아요. 예, 삐삐, 내거잘 나오고, 최상위 11. 나오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할수 있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한 번에 최상위를 찾아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피의 페어런트를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인으로 쓰잖아요. 달라피의 메인. 그러면 이 W 프레임 구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 구조로 한 번에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만 놓고 해볼게요. 값 넣는데 바로 찾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피의 메인, 또 달라피의 탑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일반 개발자보다는 공통 개발자가 쓰는 부분들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API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요걸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는 부분이요. 우리가 데이터 객체를 만들 때요. 보시게 되면 그냥 데이터 맵하고 데이터 리스트는 아시죠? 얘는 단권, 얘는 리스트.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는 뭐 소트나 필터 별도로 건 거죠. 데이터 리스트에서. 근데 밑에 있는 이 알리아스가 붙은 게 뭐냐? 요걸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요. 제가 메인 옆에다가 인풋 박스를 하나만 더 놓을게요. 자, 인풋 박스를 뒤에다가 추가합니다. 일부러 추가했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따로 안 만들 거고. 자, 데이터 맵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값 하나만 넣고 유저 데이터 이용해서 A, B, C, D, E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매핑만 걸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매핑을 걸어줬어요. 기본 교육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매핑을 걸은 상태에서요.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ABCD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은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생성한 데이터맵 1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값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이 데이터 객체를 서브 페이지들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끌어다가. 물론 여기다가요, 데이터 객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값을 스크립트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스크립트 안 쓰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점심시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위 객체의 데이터 객체를 만들 때에는요, 이 알리아스 데이터 객체로 만듭니다. 데이터 맵일 때는 맵으로, 리스트일 때는 리스트로요. 지금은 맵이니까 맵으로 만들어 보는데, 자, 얘는요, 상위 객체를 바라보는 녀석이기 때문에 키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어요.
자, 대신에 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상위 객체 중에서 데이터 맵 1을 갈 거예요. 아까 이름이 뭐였죠? 아, 요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내가 바라봐야 될 데이터 맵의 아이디 이렇게 놓고 스튜디오 SRC를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페이지 요 메인 있죠? 요 메인 페이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금 메인 페이지에 있는 DMA 언더바 데이터 맵 1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복사가 되는지. 자, 이렇게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요. 제가 인풋 박스 하나 더 놓고 똑같이 레퍼런스 바인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복사가 돼야 되는데 얘를 실행해 보잖아요.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죠. 왜안 나올까요? 제가 일부러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뭐냐? 얘를 만들어줄 때는요, 요 스코프 부분에서 항상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걸 해줘야 되냐 하면은,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표시, 상대 경로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적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면은 못 찾아요, 얘가. 내가 내 거에서 찾아버리기 때문에, 내 거엔 DMA 이게 없잖아요. 자, 요렇게만 바꿔주고 나서, 다시금 돌려주면은 이와 같이 똑같은 걸로 매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값을 어디서 바꾸건 똑같이 따라다녀요, 얘는. 자, 서브에서도 해볼게요. 요거 뒤에다가 인풋 박스 하나 만들고 똑같이 얄리아스 데이터 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DMA 언더바 데이터 맵 1인데 얘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서브에서는 메인이 두 단계 위죠? 이렇게 관계 표시를 꼭 상대 경로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 표시를 안 하면 못 찾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실제 물리적인 페이지의 위치, 메인 페이지, 요거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바인딩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데이터가 그대로 매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쪽에서 값을 고치든 다 똑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의 어떤 페이지 관계를 찾을 때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각각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헬프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열어주는 부분 중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 시크립트 실행 순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니스크립트나 온페이지 로드나 포스트스크립트가 이제 W 프레임이 중첩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는지 그 실행 순서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러한 헬프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관계를 좀더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헬프 페이지에 SP5 개발 가이드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좀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전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점심시간은 1시 반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길게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식사하시고, 1시 반 이후에는요, 지금 오전에는 웹스퀘어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후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의 연계와, 그리고 웹스퀘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능들, 뭐 다국어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로그인 처리 방식이라던가, 공통 코드를 세팅하는 방법이라던가, 엑셀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별도의 프로바이더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 그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